박근혜 정부는 이날 집회를 막기 위해 무려 477대의 버스로 6겹의 차벽을 쳤습니다. 최루 물질이 포함된 물대포를 33톤이나 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쏜 물대포 양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둘러싸인 채 가림막을 치고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명박산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의 진압 방식보다 더 폭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대양 기자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수진이의 아버지 김종기 씨는 단지 꽃한송이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헌화를 마치는 대로 안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부모님은 차벽에 가로막혔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추모식을 끝내고 우리 추모 헌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오는 상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어요. 아예 저 강화문 내거리가 아예 차벽으로 다 막혔거든요. 골목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꿀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여기에 이제 온 거였고요. 유족들은 길을 열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성복이의 어머니 권남희 씨는 넘어져서 갈비뼈 4대가 부러졌습니다. 양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유족만 7명입니다.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고 그분들 오늘 지나면 16일이 지나는 거니까 어쨌든 가고 싶으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좀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골목에 있지 뭐하러 끄질러 나오냐고 막 아내들이나 가만히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방패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미는 거죠. 네, 밀면서 뭐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게 방패가 키가 크신 분들은 가슴 쪽으로 막았겠지만 엄마들은 키가 작으니까 무릎이나 발목 쪽으로 찍히면서 밀리면서 막 이렇게 갔잖아요. 광화문 현판 아래 유족들의 농성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밤을 꼴딱 샜어요. 잠을 못 자죠. 경찰들은 이렇게 띵 둘러싸이지. 계속 경고 방송을 하지. 뭐 근데 위협적이었어요. 상당히 경찰들 띵 둘러싸여서 그리고 엄마들은 또 화장실이 가고 싶잖아요. 기분적인 생리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바지에 쌀 수는 없고 아빠들이 모포 같은 거 둘러서 뺑 둘러서서 이제 경찰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볼일 보고 정말 수치스러웠죠. 이 법을 이 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 이게 말입니다. 예? 그 이 눈물 바다로 모든 국민이 집단적 우울증을 걸리는 그 세월호 사건의 피해를 당한 유족의 엄마들이 대낮에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볼일을 보아야 되는 그 칸막이예요. 공중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를 막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유족들께서는 내가 화장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경찰관들이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못 가겠다. 차벽과 방패에 둘러싸여 사흘. 유족들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4월 16일 날 그 차가운 물 속에 빠져서 5월 15일 한 달 만에 올라온 녀석이야. 결국 수진이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차벽 버스에 기대 서 있는데 또 방패로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가둬놓더라고요. 가둬놓는 상태에서 한 5분 있다가 방패를 안 든 경찰들이 또 몰려가지고 우리 부부랑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친 차벽 버스에 기대 서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막혀가지고.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가세요. 저 뒤로. 4월 18일 저녁. 유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청 광장에 있던 추모객들이 유족들이 갇혀있던 광화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 행렬도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 버스 477대가 한 대도 빠짐없이 동원돼 청계천 광장부터 광화문까지 사상 유례없는 육중 차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발견된 경찰 지휘관의 문건은 차벽의 배치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다 차벽 기획하고 다 차벽을 먼저 쳤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몇 대를? 477대를. 현장에서 즉시 한 게 아니고 전날 전전날 이게 다 기획을 세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하루나 이틀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어떠한 여건이 충족이 되면은 차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진압 계획이 최소한으로 운영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미리 추모 집회의 성격을 좀, 예. 좀 예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대응이 있었는데 혹시 뭐 그럴 만한 근거나 좀 정보들이 사진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었거나 또 불법 행위가 강하게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교통용 CCTV도 동원됐습니다. 공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교통용 CCTV를 이용해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교통용 CCTV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CCTV 설치 시 촬영 각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 조작, 줌인, 줌아웃, 회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자, 줌인하고 있죠. 이게요, 경찰청 CCTV 있잖아요. 서울경찰에서 보고 있는 걸 저희가 찍어온 거예요, 지금. 살수차가 쉴 새 없이 추모객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경청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은 4월 18일 하루 동안 물대포로 33.2톤의 물을 발사했습니다. 물대포 속에는 파바라는 최루 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집회로 꼽히는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사용했던 양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2년 동안 경찰이 사용한 모든 물대포 사용량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살수차 운용 지침도 어겼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는 물대포에 맞아 홍채 근육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압 장면을 찍으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이렇게 물대포가 저를 쳤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놓치는 순간 바로 눈을 치고 물대포가 들어왔던 것 같고 오른쪽 눈 왼쪽에 계속 빛을 줘보시더니 그 홍채 근육 파열로 인해서 지금 동공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대포 말고도 최루의 캡사이신이 18일 하루 동안 465리터가 분사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된 양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캡사이신도 뿌리고 막 물대포도 뿌리고 또 그 종로서장 분이신가? 경비대장 분이 막 저희 경찰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막 도발도 하시니까 저희의 뭐 책임도 있겠지만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모와 위로가 필요했던 날. 불법을 예단하고 집회를 과잉 통제한 경찰이 결국 충돌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벽 설치라든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좀 과격한 대응 또는 집회 시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과격하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5일 날은 차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가족분들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다 그러고 얼싸안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되잖아요. 추모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것을 규제하려 했다면 그것은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세월호 참사 1년.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이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5.18
일을 겪으면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눈앞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이잖아요. 1년이 다 됐는데도 계속 노숙이고 똑같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변한 게 있다면 애가 없어졌다는 거. 애만 없어졌다는 거.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